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어제 산바닥 찍고 갈까요? 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딱 타이밍 좋게 정말 오랜만에 XRP가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정도로는 만족을 할 수는 없죠. 안 올라간 것보다는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만,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쭉쭉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근데 물론 이 상태에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리또석 거리는 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니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면서 좀 상승하거나 해주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21센트, 22센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XRP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XRP가 상승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이 Fiat League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XRP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잠깐 동안 녹화를 했는데요. 미국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한국도 많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단타 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단타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XRP가 이제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 여기 있는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24시간 후면은 원래 자리인 18센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 이 자식이 뭐 건방지게 이런 말을 하다니. 외국 사람들도 이 리또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디 이번에는 리또석이 아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XRP의 RSI 픽토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몇 주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추세선이 있죠. 이 추세선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여기서 하락을 하거나 뚫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횡보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조만간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이번에도 제발 좀 크게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승이 원동력이 될수 있을 만한 소식 한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이 긍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사실 이 정보를 어제 전했었으면은 더욱더 감칠맛 나게 들어볼 수가 있었을 텐데,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데이터상 XRP 투자자들이 XRP를 포기하고 있다. 즉, 손절을 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러한 심리 상태가 포물선 상승, XRP의 대박 상승의 원동력이 될수 있을까? 자, 2019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XRP는 비트코인과 다른 메이저 알트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암호화폐들 중에 하나로서, 이는 결국 리플사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졌었다. 이키 데이터 중에 한 부분은 XRP 투자자들이 XRP를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는 오히려 XRP가 더큰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가 될수 있다. XRP는 그동안 20센트 아래 갇혀 있었고, XRP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이 활동 중인 XRP 지갑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XRP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루크 마틴 같은 경우는 활성화된 지갑 수와 암호화폐 성적과 관계가 있다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는 이더리움 XRP, XLM, 스텔라, 지캐시를 두고 활성화된 지갑 수가 적기 때문에 이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면에 비트코인, 테조스, 링크 같은 경우는 활성화된 지갑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자, 이 투자자들 사이에 비록 XRP에 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도 오히려 이러한 극단적인 부정적 상태는 오히려 커다란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되기도 한다. 미스터 앤더슨이라는 트위터 분석가는 XRP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큰 하락 추세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를 포함한 알트코인들은 이것이 바닥이 아니다. 바닥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바닥이 아니고, 진정한 바닥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알트코인들 XRP를 던지고 나갈 때, 그때가 바닥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XRP와 비트코인 페어, 그리고 달러 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근미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하락세로 보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XRP를 마구잡이로 포기하는 이 순간, XRP가 상승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요건이 갖춰진 것일 수도 있다 라고 기사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개미가 털어야 올라간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에 와가지고 제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안 올라간다, 너 때문에 개미들이 안 털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저를 질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건 좀 오바죠. 저 같은 작은 채널이 어떻게 시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막장 드라마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 공포가 적기에 매수 시기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로 인해서 XRP를 털고 나가는 그런 실망감에
XRP에 관련된 모든 희망을 버리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과연 2020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저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도 지쳐가지고. XRP가 만약에 정말로 성공할 암호화폐라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최대의 고비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참, 3년에서 5년을 보고 들어왔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아마 제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쉽지가 않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저 혼자 투자하는 거면은 그냥 신경을 끄고 살면 되는데, 방송을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운이 저에게 전해지거든요. 자, 아무튼 헛소리는 그만하고요.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부킹닷컴에서 XRP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행 가실 분들,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로 부킹닷컴 그리고 트라발라닷컴을 통해 가지고 예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바이낸스에서 XRP 새로운 무기한 선물을 출시했는데요. 배율은 70, 500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은 별로 없지만, XRP도 이제 본격적으로 도박판에 끌어들이는 바이낸스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XRP 관련된 파트너십 하나만 딱 발표를 해주면은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리플사의 창립자 중에 한 명이죠. 크리스 랄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암호화폐 중에 90%는 10년 후가 되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나, 살아남은 10%, 이 10%는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예, 똑같은 말을 빵형이나 다른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하곤 하는데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남아가지고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 과연 XRP가 그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퍼센트 오르고 내리는 거에 굉장한 신경을 이렇게 쓰곤 하는데요. 10년 후까지 이 암호화폐들이 살아남게 된다, XRP가 살아남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이런 등락 같은 경우는 정말 무의미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빠형의 발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량의 XRP를 매도하는 것은 맞지만 덤핑의 목적이 아니다. 리플사는 XRP의 최대 소유주다. 이는 우리가 XRP 성공의 최대 수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XRP의 성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리플에 대한 XRP 덤핑 의혹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절대 덤핑을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우리는 이와 관련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소유 중인 대부분의 XRP를 거버넌스를 통해 락업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터치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XRP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던지는 고래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가 있었죠. 리플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그날 볼륨의 몇 퍼센트만 시세에 영향을 줄수 없을 정도의 양만 던질 수가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준으로 삼았었던 그 볼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더 많은 물량을 던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후에 바로 잘못을 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알아서 잘 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XRP가 가격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리플사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와 반대로 XRP 가격이 올라야 사업이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리플사는 XRP의 최대 소유주고요. XRP의 성공이 리플사의 최대 수혜를 가져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사도 XRP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그들이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조치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이 조치와 함께 많은 의혹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욕을 정말 많이 먹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트코인 고래들 같은 경우는 실체가 누군지 모르고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시장을 가지고 노는 것, 롱숏 쳐가면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약간은 좀 불공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랐고 XRP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냐를 따지기보다는 이 결과적인 가격 때문에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이 제가 봤을 때더 중요한 것은 10년 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비 슈월츠가 이야기합니다. XRP가 애플 아이폰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대중은 회사 이익이 아닌 기능적인 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애플이든 리플사든 누구를 위해 가치 창출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장점에만 신경을 쓸 뿐.
동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과적으로 리플사와 XRP가 어떤 기능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기능으로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는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휴일 시즌에 굉장히 많은 온라인 거래의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뭐 신기록을 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머니그램의 발전만큼 리플사와 XRP의 상승 같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XRP 상승이 리또속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재생시켜주시는 광고 한편 한편이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